오늘의 팩트인스타. 지난 3월 톱스타 커플 탄생을 알렸던 배우 이동욱과 수지가 최근 결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정민, 조진웅, 이성민, 충무로 믿고 보는 배우들이 총출동한 영화 공작 제작 보고의 현장 다녀왔습니다. 트와이스, 세븐틴, 여자친구 등 대형 아이돌 그룹들이 잇따라 컴백을 예고한 가운데 7월 가요계가 더욱더 뜨거울 전망입니다. 보기만 해도 설레는 꿀케미 듀오, 이진영, 김현수와의 유쾌한 인터뷰까지 팩트인스타 잠시 뒤에 시작할게요. 설레고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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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고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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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인스타 채널 고정! 가요의 중심 서울에서 만나는 연예가의 모든 것. 생방송 팩트인스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저 이번 주 내내 중국에 있었는데 I love Korea, I love Seoul, I love 인천, I love 메가든! 예. 아, 이번 주 내내 중국에 계셨었어요? 네네네. 하울라 하울라. 하울라 하울라. 네네네. 서울 오시니까 뭔가 반갑고 또 그렇겠어요. 오랜만이죠. 예, 중국 분들도 뭐 거기 가서 보니까 뭐 나름 반가웠지만 이 한국에 오니까 이 한국 이 랭귀지가 얼만큼 듣기 좋은지. 아하. 이 사람들의 이야기하면 그 자체가 다 네. 뮤직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너무 좋습니다. 지나가면 고생이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르신들 그 이야기한 게 정말 그런 게 없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아유, 네네. 고생 좀 하셨나 본데요. 아니요, 고생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촬영차 갔는데 네. 야, 진짜로 아, 먹을 게 진짜 많더라고요. 해물이면 해물, 아, 고기면 고기. 정말로 오랜만에 혀에다 보일러 깔았습니다. 아, 그래서 상렬 씨가 자리를 비워서 그런지 우리 연예계에도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아, 그래요? 궁금하시죠? 예, 예, 예. 실검 인스타에서 바로 확인하실게요. 이번 주 실검을 장악한 이슈메이커 만나봅니다. 첫 번째 실검 인스타, 여름철 다이어트 욕구 제대로 자극하는 스타들입니다. 최근 더욱더 당당하고 아름다워진 이분, 바로 폭풍 다이어트로 출산 4개월 만에 30kg 감량에 성공한 홍지민입니다. 몰라보게 달라진 그녀, 같은 옷 다른 느낌이란 바로 이런 걸까요? 다이어트로 잃어버린 쇄골과 긴 다리, 긴 목을 찾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예뻐진 모습 널리 전파하고자 최근엔 셀카 찍기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로 아름다움과 젊음까지 되찾은 그녀 모습에 제가 다 뿌듯하네요. 다이어트로 긁은 복권에 등극한 또 한 분. 11월 결혼을 앞두고 폭풍 감량 중인 개그우먼 홍윤아 씨입니다. 최근 매트에 구멍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며 체중 감량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그 덕분일까요? 벌써 23.5kg을 감량해 목표였던 30kg 감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반쪽이 되어버린 그녀의 얼굴, 귀여움은 배로 늘었네요. 부러움 반, 감탄 반. 많은 누리꾼들이 다이어트 비결을 묻는가 하면 다이어트 의지를 다지고 있는 홍윤아 씨인데요.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다이어트로 건강과 미모, 화제성까지 잡은 홍지민, 홍윤아 씨. 더 건강해진 모습만큼 활발한 활동도 기대할게요. 두 번째 실검 인스타, 그룹 에픽하이의 투컷, 아니 투컷입니다. 지난 4일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에픽하이 콘서트가 깜짝 1위에 등극했는데요. 이유인즉 라디오 특별 DJ로 출연한 타블로를 응원하기 위해 멤버 투컷이 청취 인증을 하며 아주 특별한 공약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에픽하이 콘서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면 한 달간 활동명을 투컷으로 바꾸겠다는 것. 이 2세 공약은 그대로 청취자들의 마음속에 저장, 폭풍 검색으로 이어졌고 결국 실검 정상을 차지한 거죠.
이후 투컷의 공략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현재 포털사이트는 물론 공식 홈페이지까지 투컷의 활동명은 수컷으로 바뀐 상태인데요. 한 달 동안 야성적인 활동명 수컷으로 활동하게 된 투컷. 공약으로 이름을 바꾼 초유의 사태에 팬들의 반응도 뜨겁고요. 투컷 역시 이 상황을 즐기는 것 같죠? 곧 콘서트를 통해 공개될 처음이자 마지막 수컷의 야성적인 무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실검 인스타 수지와 이동욱입니다. 지난 3월 13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초스피드로 열애를 인정한 두 사람이 지난 2일 공개 연애 4개월 만에 결별했다는 소식인데요. 소속사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차기작 준비와 바쁜 스케줄로 인해 자연스럽게 사이가 소원해져 멀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결별 소식은 중국에서도 실시간 검색 1위에 오르며 국제적으로 화제가 됐는데요. 선남선녀 커플의 결별 소식에 국내외 팬들은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가 하면 응원의 한마디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동욱은 7월 방송 예정인 드라마 라이프로 시청자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하고요. 수지는 현재 250억 대작 드라마 배가본드 촬영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젠 연예계 선후배로 돌아가 각자의 자리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줄 두 분, 팩트인스타도 응원합니다. 네, 이동욱 수지 커플이 결국 결별을 했어요. 예, 4개월 전에 김지현 기자 소속된 매체에서 이제 그때 이제 열애설을 알렸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었죠. 네. 공개 열애 4개월 만에 헤어지게 됐는데요. 양측 다 구체적인 그 결별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수지가 다시 공개 연애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고요. 근데 또 남녀 사이의 일은 둘만 알겠죠. 어찌됐건 그렇죠? 예쁜 커플이었는데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남녀 사이 이렇게 헤어졌을 때 둘만 네. 알아요. 그리고 옆에서 피처링하면 안 돼요. 예, 예. 헤어진 커플도 있었지만 또 새롭게 열애설을 알린 그런 커플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또 공교롭게 이제 13살 차 커플이 깨지니까 이제 12살 차 커플이 또 만들어지는 또 그런 스토리가 또 만들어졌어요. 아, 그 커플.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예능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그 래퍼 이제 마이크로닷하고 네. 이제 미모의 그 여배우죠. 홍수연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사실 그 특이하게도 그 예능 프로그램 도시어부에서 인연을 맺고 결국 연인까지 됐는데요. 이게 홍수연 씨가 이제 38살 그리고 마이크로닷이 이제 26살인데 이 띠동갑 연상 연하 커플 탄생에 대중들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근데 하지만 이게 도시어부를 이전에 좋아했던 애청자들은 이미 두 사람이 이제 사귈 수 있는 거 아니냐 핑크빛 그 기류를 이미 좀 짐작을 했던 분들이 많았어요. 예열이 됐어요. 예, 그때 네. 당시 그 방송 그니까 왕포 그 리벤지 편에서 홍수연이 출연을 했을 때 마이크로닷은 거의 대놓고 반한 기색을 보여줬거든요. 어허. 그날따라 이상하게 계속 외롭다고 그냥 쉴 수 없이 날리는데 진짜 뭐 당연히 본 사람들은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방송을 못 봤는데 마이크로닷이 그 처음에 그 도시어부 출발할 때 네. 저는 그 친구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덕화 형님이랑 경규 형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걸 보고 네. 저 친구는 나이를 떠나서 저 형님들이랑 맞아. 참 정말 잘 섞이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진맥을 했었거든요. 네, 네. 홍수연 씨가 나이가 위래도 아마 둘이 아마 그 저 시소 타듯이 아주 예쁘게 요리 갔다 조리 갔다 아주 예쁘게 그 속꼽장난 아주 예쁘게 사람 잘할 거예요 아주 이쁘게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아 정말로요 왜냐면 네. 되게 어른스러워요 예예예 예, 예. 근데 마이크로닷하고 같은 프로그램 출연하셨는데 네네네. 마이크로닷은 또 미인을 얻으셨고 네네네네. 지상렬 씨는 뭐 옆에 미인이 있긴 하네요. 예예예예 큰 물고기를 잡은 이렇게 망에 넣죠 예예예 네, 네. 네, 자 지금까지 실검 인스타였습니다.
자, 김지영 기자 이제 원픽 만나봐야죠. 네. 네, 오늘 저는 스타성이 무궁무진한 배우를 들고 왔는데요. 사실 제 사심이 좀 담겨 있기도 한데요. 몇 저의 퍼센트요? 30% 정도 좀 담겨 있습니다. 어마어마한데? 많이 적셨네요. 네. 네. 저의 오늘 원픽은요. 네. 배우 장기용 씨입니다. 사심 들어갈 만하죠. 네. 네, 최근 이리와 안아줘라는 드라마에서 한 여자를 지키기 위한 그 로맨티스트로 분하셨잖아요. 저는 처음에 장기용 씨를 본 게 이제 고백부부에서 사실 처음 봤는데 너무 잘생긴 친구가 나왔다고 좀 한번 놀랐고요. 그때는 외모를 사실 보느라 연기를 좀 잘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후 작품이 나의 아저씨였어요. 근데 나의 아저씨에서 정말 같은 배우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연기를 너무 잘해서 두 번 놀랐고요. 당시 아이유를 괴롭히는 사채업자로 180도 이미지 변신을 했었는데 정말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B급 인생을 사는 캐릭터였는데 그 캐릭터를 고운 외모와 달리 정말 소화를 잘해주셔서 인상적이었고요. 사실 장기용 씨는 모델 출신 배우인데요. 신체적 조건도 당연히 굉장히 매력적이죠. 무엇보다 얼굴을 믿고 연기하는 일명 발연기와는 달리 멋진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롤모델이 차승원이라고 하는데요. 차승원이 가진 카리스마까지 장착을 한다면 정말 멋진 배우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최근에 떠오르는 남자 배우 3인방이 있는데요. 바로 네. 장기용 씨를 포함해서 양세종 씨, 우도환 씨가 이렇게 자주 꼽히거든요. 아~ 기사로 좀 묶여서 많이 나는 편인데 네. 저는 뭐 사심이 30% 섞여 있기 때문인지 장기용 씨가 저 세 사람 중에서 연기가 좀 가장 기본기가 탄탄한 배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연기력이 되는 친구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모니터로 봤을 때 이렇게 세 분 다 이렇게 크게 보면 같은 과네. 그러니까 그 요즘 약간 트렌드인 것 같아요. 눈이 약간 조그만 듯하면서 눈매가 이렇게 이렇게 쫙 이렇게 길게. 저도 그런 상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네, 좋습니다. 네. 고백 부부를 했을 당시에 장나라 씨 그 짝사랑하는 역할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몰입하기 위해서 뭐. 모든 방에 장나라 씨 사진을 붙여놨다고 하고요. 사실 신인 때 눈여겨본 친구가 잘 되면 괜히 내가 키운 것처럼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장기용 씨가 앞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생기셨는데 연기력까지 갖추셔가지고 네, 아, 네. 좋습니다. 또 그 김정 기자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가 응원했던 그 사람이 잘 되면 꼭 자기가 거기 엔터 사장 같잖아. 뭐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맞아요. 뿌듯해요. 그렇잖아요. 맞아, 맞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자, 이어서 지붕 뚫고 역주행 박영훈 기자님 이제 만나봐야 되는데 네. 저 지금 저 광주에 있는 줄 알았어요. 예. 그쪽 분들이랑 거의 흡사한데요. 예. 뭐 만두 빚는다는 얘기도 많이 줍니다. 윤 살이 좀 많이 빠져서 그러네요. 제가 요즘 턱선이 좀 살았다. 진짜. 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으면서. 예. 그래서 그런지 입에서 막 수타가 막 나오네. 예. 그러니까, 예. 저번에 그 유산슬 말씀하셔가지고 좋아요. 예. 좀 노력하고 있어요. 많이 턱선이 네. 보네요. 오늘 저 깐풍기. 네.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일단 이제 요즘 또 이제 장마철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꿉꿉하고 끈적끈적하고 이 컨디션이 또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짜증도 많이 나고 만사가 좀 귀찮아지는 그런 때인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이제 기운들을 이제 쫙 필 수 있는 기운들을 좀 이제 좋은 기운들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궁금해요. 좀 이제 달달한 감성으로 이제 무장이 된 곡인데요. 바로 그 정은 밴드의 있잖아라는 곡입니다. 오호. 정은 밴드. 야, 정은 일단 밴드. 오, 팀명이 되게 저 특이한데. 네. 세종대왕님이 엄청 좋아하시겠네. 그렇죠. 국민정음과 이제 거의 흡수하기 때문에. 예. 예. 뭐 정은 밴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대학 선후배사인 그 보컬 정민경하고 그다음에 기타리스트 황명음으로 이거 이루어진 그 혼성 듀오인데요. 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제 멤버들의 이름을 한자씩 따서 정흠 밴드라고 지었습니다. 아~ 이게 뭐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이게 사실 두 멤버 모두가 이제 각자의 분야에서 이제 뭐 인정받는 능력자들이에요, 사실. 정민경 같은 경우에는 그 재즈 보컬리스트로 또 이제 황명음은 국내에서 그 손꼽히는 핑고 스타일 기타리스트라고 굉장히 손가락을 잘 쓰는 기타리스트입니다. 아, 멋있는데. 네. 이런 두 사람이 이제 2014년 의기투합을 해서 이 첫 싱글을 발매를 했고 이 워낙 또 고수들이 만나다 보니까 이 타신의 인디 밴드들과는 달리 빠르게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는 그 SBS 드라마 그 사랑의 온도, 그다음에 MBC 보그맘 등에서 그 OST를 소화하면서 OST계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잘 버는 밴드다. 아. 그리고 역주행, 예, 역주행곡으로 또 이제 가져온 그 있잖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발매된 그 정은 밴드 1집의 정규앨범 타이틀곡인데요. 이 정민경의 그 청아한 목소리와 또 황명음의 기타 연주. 그리고 두 가지 포인트만 정말 맞추면 정말 감미롭게 즐길 수가 있어요. 정말 가요적인 그 스타일을 추구하는 곡인 만큼 누구나 들어도 쉽게 좋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곡 분위기처럼 이 듣는 이들에게 좀 위안을 주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곡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뮤직비디오 지금 나왔는데 네네. 뭔가 바람 부는 여름 저녁이라든지 이럴 때 되게 잘 어울리는 곡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뭐 멤버들은 이제 이 곡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뭐 이건 제주도 같은 곡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허. 그러니까 뭐 일단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네. 그럼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은 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은 밴드에서 정은 노래를 담당하고 있는 정민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은 밴드에서 흠을 맡고 있는 기타 황명흠. 우리 박영훈 기자님이 자꾸 우리 명오빠 이름을 정흠으로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정확하게 네, 나갈 수 있기를 네. 바랍니다. 네, 사실 그 뭐랄까 뮤지션들에게 역주행이라는 단어는 로또와도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표현해달라고 하면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먼저 나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저는 역주행하면은 정말 온갖 페스티벌에 다 나가서 많은 분들 만나서 저희 노래를 많이 많이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 공연할 때 소통이 되게 맞아요. 행복하잖아요. 제주도. 우리가 힐링이 필요한 순간을 찾아가는 곳도 제주도잖아요. 이 노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 마음에서 그리고 저희 뮤직비디오도 제주도에서 찍었으니까요. 그 뭐랄까 있잖아라는 게 약간 고향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제주도 사람이거든요. 그런 뭐랄까 편안하고 자기가 이제 뭔가 안길 수 있고 그런 느낌의 곡이 아닌가 싶네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정흠 밴드 만나보셨고요. 저희는 올해의 EP 앨범 그리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앨범으로도 찾아갈 예정이고요. 라디오, 방송, 페스티벌 또 뭐 국내외 페스티벌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영훈 기자님 오셨습니다. 아하. 팬티스타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래서 오늘 예, 분장실에도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이 코너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또 뭐 어느 분을 또 우리가 지난번에 그 남자 둘이죠. 예, 위아영. 예. 네. 요즘에 예, 금전적으로 많이 풀렸다고. 위아영이 예. 팩트인스타 그 지붕 뚫고 응원 역주행고에서 소개된 네. 이후에 네. 정말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아, 좋은 일이에요. 예. 음원 수익도 좋아지고 뭐 예. 행사가 끊임없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지붕 뚫고 예. 역주행고 나갔는데 더 힘들어졌다 이러면 우리 어깨가 무겁잖아요. 예, 근데 잘 되고 있으니까 예, 정말 다행이네요. 예. 예. 네. 뿌듯합니다. 예. 정은 밴드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왜 제주도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네네. 뭐 지난해 이제 10월에 이제 정민경이 한 방송에 또 출연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틀어두시는데 그 딸 노래가 나오는 것 같다고 확인 전화를 또 하신대요. 와. 좀 아버지께 좀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더러 했었는데 네네. 이번 그 음원 역주행곡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정은 밴드의 그 좋은 음악들을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네. 지금 저 아버님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때는 이제 그 저희 그 방송했던 건 이제 예전에 이제 저 뭐야 VHS를 이제 녹화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때는 나와봤자 한 3초 나오거든 신인 때. 근데 부모님들이 그거 계속 돌려보는 거야. 3초. 그런 마음이야. 그거만 돌려보는 거야. 1시간 반짜리인데. 그런 마음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그렇죠. 게 그렇죠. 예, 예. 네, 아 좋습니다. 예. 제주도를 닮아 있는 정은 밴드 있잖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예가의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현장 인스타. 황정민, 조진웅, 이성민, 주지훈. 자타공인 최고의 연기파 배우들이 한데 모였다. 영화 공작 제작 보고회 현장 다녀왔습니다.
이제 자네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공작은 안기부 스파이가 남북 고위층 사이에 은밀한 거래를 감지하며 벌어지는 첩보 영화인데요. 이런 첩보물이라고 하면 이제 기존의 헐리우드 영화들이 많이 해놓은 뭐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니까 어쨌든 상대방을 속고 속이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니까 주로 구강의식으로 자네가 접근할 수 있는 인물 중에 현란한 몸싸움 대신 말과 말의 대결, 일명 구강 액션을 선보이는 영화 공작. 그런데 배우들에게 구강 액션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저랑은 많이 다른 캐릭터여서 연기할 때 좀 극심하게 좀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저만 집에 가서 숙소 가서 맨날 깔깔깔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됐던 건 후반에 알게 됐는데 다 그러고 있더라고.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말이 어려워요. 무슨 중국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장착. 그리고 세계 국제 기구들 다 없애고 일단 말 안 쓰면 단어 쓰면은 저게 구렛나루 다 일자로 쳤더라고요. 6개월 정도 일상생활이 불가하고. 하지만 감독의 숨겨진 속사정도 있었으니 흥이 아닌 말로 싸우게 한 이유. 이 영화에는 액션씬이 없지만 이 대화 장면을 액션처럼 관객들이 느끼게 찍어서 찍고 싶다. 그랬더니 배우들이 어떻게? 그래서 제가 잘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 도전을 했던 것 같고 앞서 공작은 71회 칸 국제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한국 영화로는 유일하게 초청되며 전 세계 영화 팬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었죠. 여기서 잠깐 배우들의 칸입성 비하인드 스토리 들어볼까요?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기자분들이 정민이 형, 성민이 형을 못 알아보셨고 저는 준비를 하고 갔었어요. 사진을 찍을 준비를 하고 갔는데 네. 너무 일찍 가셨고 황정민 씨는 너무 편하게 입고 오셨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전 슬리퍼 신고 가요. 슬리퍼 신고. 알았으면 준비를 했겠죠. 저는 찍는다고 옷 입으라 그래가지고 옷 준비하고 갔는데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의외의 허당끼를 대방출한 배우들. 하지만 작품에 대한 자신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는데요. 색다른 장르의 영화일 거고요. 촬영하면서 제가 긴장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 긴장감은 아마 굉장히 좀 아주 묵직한 직구처럼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작년 6개월 정도 촬영을 하면서 되게 어렵지만 그래도 다 같이 이렇게 이 얘기를 잘 해낸 거에 대해서 저희들 되게 많은 뿌듯함과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열심히 더 잘해서 좋은 선물로 배우들의 강렬한 눈빛과 화려한 구강 액션으로 여름 극장가를 더욱 뜨겁게 달굴 영화 공작. 다음 달 8일 극장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야, 출연 배우들 몇몇이 진짜 대단합니다. 예전에 저 일산에서 우리 또 황정민 씨랑 곱창 곱던 그런 그 생각이 문득 나네요. 술 잘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인데. 근데 그 공항에 슬리퍼를 신고 나가셨다고 황정민 씨가 좀 의외인데요. 글쎄 말이에요. 사실 황정민 씨 하면 천만 배우라는 느낌보다는 좀 이웃집 아저씨 같은 좀 그런 친근한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15년째 회자되는 전설의 우정 사진 때문인 것 같은데 2003년에 조승우, 지진희 씨랑 셋이서 여행을 떠나서 찍은 사진인데요. 사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스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흔한 동네 아저씨들의 모습이죠. 여행을 떠난 뒤에 지진희 씨와 조승우 씨가 이제 팬클럽에 직접 사진을 올렸던 것인데요. 정말 지나칠 정도로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팬들이 이거는 해킹을 당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까지 했을 정도였고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을 보고 동질감을 느끼셨죠. 이렇게 크게 다를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제 주변에 어떤 분은 또 우울할 때마다 이 사진을 보곤 한다고 팬들분들은 가끔씩 꺼내보신다고 합니다. 정겨워요. 다 같아요. 저도 저 시간표를 아는데 뭐 영화는 안 찍지만 그 뭐 저 숙소 안에서 그 대사 때문에 되게 괴로워하고 또 지나고 나면 또 아무것도 아니고
뭐 다 그냥 저 소주 한 잔 먹고 그냥 그러고 살아요. 뭐 별거 없습니다. 예, 생각하는 거 같고. 근데 반이 약간 다를 뿐이죠. 우리 기자님들이랑 다 같아요. 그렇죠. 어느 때 뭐 특종 잡을 때 있고 뭐 못 잡을 때 있고 뭐 그런 거죠 뭐. 예예. 예. 근데 영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오늘부터 좀 특별한 영화제가 좀 시작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올해 이 3회째를 맞는 그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인데요. 그 오늘이죠. 그 6일부터 10일간 그 충무 아트 센터를 비롯해서 동대문 그 디자인 플라자, 그다음에 CGV 명동역 등 그 서울 중구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이번 영화제는 그 거장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라서요. 그래서 이제 그 명작 대부의 감독 그 프란시스 코플라, 임건택 등 그 국내외 거장 감독들의 그 뮤지컬 영화와 기록 영화들이 좀 상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그 개막작은 그 서울 올림픽을 주제로 한 그 임건택 감독의 다큐멘터리 기록 영화 손에 손잡고가 30년 만에 일반에 최초 공개가 됩니다. 재밌겠다. 이게 필름에 곰팡이가 났었을 정도로 공개가 안 된 정말 희귀작이라고 합니다. 네. 시간 되면 가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네. 여러분은 지금 한류의 중심, 서울에서 만나는 연예가의 모든 것 팩트 인스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우진영, 김현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즐겁고 재미있는 TBS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팩트캠입니다. 음악방송 출근길이네요. 먼저 뉴이스트 W고요. 뉴이스트 W 같은 경우에는 음원 차트, 음원 분야에서 너무 활약이 뛰어나서 주간 앨범 차트 1위를 했었고, 지난 그 6월 5일 발매된 앨범 음원 역시도 1위를 석권했습니다. 아, 그리고 좋아요. 네. 그 친구 어디 갔죠? 샤우팅. 지금 들린 것 같은데? 네, 지금. 네. 놀리시는데요? 오랜만이네요. 일본 데뷔 앨범도 지금 오리콘 차트에서 2위를 뭐 차지하면서 핫합니다, 일본에. 비투비요? 이번에 컴백과 동시에 음악방송 2위를 하셨어요. 세금 때문에 8번이에요. 아, 차라리 다 세금 때문에. 백지영 씨예요. 사실 뭐 최근 좀 힘든 일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또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저는 백지영 씨의 저런 당당한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아, 씩씩하잖아요. 네. 훌륭하신 가수. 멋있어요. 김현정 씨고요. 아, 오랜만이네요. 예. 마마무 솔라와 그 그녀와의 이별 콜라보를 또 앞두고 있었어요. 아, 반갑네요. 많이 추우신 것 같은데. 여자친구입니다. 비주얼이 정말 더 좋아졌어요. 그렇죠. 이번 7월 이제 컴백 대전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정말 뭐 명불허죠. 가짜 친구. 그러니까. 근데 뭐 CG 정리하다 보니까는 TV에서 라디오 할 때 이 친구들이 왔었더라고요. 네. 아, 그때랑 또 많이 커졌어요, 사이즈가. 응? 샤인입니다. 이번에 타이틀곡이 내가 남겨둔 말이었는데 이게 종현에 대한 좀 그리움을 담은 곡이라고 해서 어쩜 조금 슬프게 들리더라고요. 네, 연예가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그 어마어마한 라인업 기다리고 있는 7월 가요계를 한번 저희가 문진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은 팀은 누군가요? 네, 7년차 징크스를 넘기는 걸그룹이 사실 요즘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에이핑크인데요. 그래서 정말 괜히 더 반가운
분들입니다. 괜찮다. 이번에 에이핑크 말고 에임핑크. 아니네. 에임핑크. 에임핑크라고 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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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임핑크가 됐습니다. 이번에 네. 미니 7집인 그 원앤식스로 돌아왔는데요. 원래 5년차 이상 정도가 되면 걸그룹들이 이제 섹시미를 좀 어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정말 그 섹시미를 넘어서 좀 더 성숙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비주얼도 정말 멤버들 모두 다 정말 몰라볼 정도로 예뻐졌고요. 네, 네. 이번에 타이틀곡이 좀 재밌어요. 제목이 일도 없어라는 곡인데요. 마음이 떠나버린 여자의 심정을 담은 곡인데요. 노노노노나 미스터 추 같은 이전에 좀 발랄함보다는 좀 묵직해진 느낌이 들고요. 국내 반응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또 빌보드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에이핑크의 그 컴백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고요. 아이튠즈 K-POP 앨범 차트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뭐 당연히 또 국내 음악 차트에서는 상위권에 안착을 했고요. 여전히 7년 차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네. 야, 근데 예전에는 이제 너랑은 이제 두 번 다시 한 번. 근데 너랑은 일도 없어. 와, 이거 요만한 없어. 공백도 없네. 그러니까요. 아, 나는 여자친구 그 후배 생각나네. 너한테는 일도 없어. 이제. 너 볼 일 없어. 아, 지성별 씨한테? 아니야. 아니야. 아, 후배가. 아, 네. 얼마 전에 이별했거든요. 네. 아, 일도 없다고 네. 하는데. 근데 그, 이 에이핑크가 7년차 징크스를 깰 수 있었던 비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난 쇼케이스에서 깜짝 공개를 했다고 해요.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이 시기에 고민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멤버들끼리 사이도 좋기도 하고 일찍 재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멤버들의 의견도 미리 알고 있었고 7년 차가 돼서 고민을 할 일이 없는 거죠. 어쨌든 멤버들이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색깔을 보여줄 수 있다는 다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일도 없어라는 곡을 곡으로 활동하게 됨으로써 해소하고 있지 않나 앞으로 더 많이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저희들 생각이라서 네. 야, 근데 그 멤버들도 그 멤버들이지만 예, 에임핑크 예, 에이핑크 에이핑크 예, 팬 여러분들 진짜 예, 부럽네요. 그러니까 가친구 말고 여기도 에임핑크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 에임핑크 김지영 기자가 예. 작년에 해줬네. 네, 좋네요. 팬분들 한번 예. 고려해보세요. 예, 예, 예. 사실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이렇게 7년 차를 넘어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이렇게 우정까지 있다면은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어제는요 새로운 시작을 알린 가수가 7월 컴백 대전에 합류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 나인뮤지스 출신 그 경리가 이제 싱글 그 어젯밤을 발표하고 이제 홀로서기에 나섰는데요. 네. 이 경리는 이 이번 앨범을 통해서 사실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저 화면을 좀 보시죠. 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섹시한 매력을 폭발시키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 경리 하면은 이제 큰 키와 뛰어난 그 각선미로 이제 많은 남성 팬들이 있는 가수예요. 지난 6일 또 그 쇼케이스 현장에서도 효민이 그 핫팬츠를 입고 늘씬한 그 보디라인을 또 자랑을 하면서 현장 관계자들을 또 굉장히 숨막히게 했다고 합니다. 노래 역시 또 경리녀에게 딱 맞는 그 미디엄 템포의 이 끈적한 느낌의 댄스곡인데요. 과연 그 경리가 최근 그 여성 솔로 대세로 자리잡은 그 청아와 선미의 버금가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뭐 제 또래 세대들에게 정말 진짜 예, 비둘기 같은 그런 소식이죠.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무려 16년 만에 새 앨범을 들고 나왔습니다. Let's go, 예, 윤미래, 예. 아, 윤미래 씨. 잠시 가. 너무 좋아요, 예. 윤미래 씨. 너무 좋죠. 그러니까요. 힙합을 잘 모르는데 이분의 네. 이름을 언급하면 뭔가 이렇게 존경감이 막 드는 맞아, 그렇죠, 그렇죠. 뭔가 헌정해야 될 것 같은 예. 그런 그렇지, 느낌이 그렇지. 드는 좀 분인데 예. 한국에 이분보다 더 뛰어난 여성 래퍼는 아직까지도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새 정규 앨범 제미나이2로 돌아왔는데요. 제미나이1 이후로 무려 16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뭐 남편 타이거 제이카이가 프로듀싱을 맡았는데요. 네네. 20년의 그 연륜에서 오는 스웩이 정말 곳곳에 배어 있고요. 이번 앨범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주제가 확실히 좀 다양하더라고요. 많은 경험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워킹맘에 대해서 얘기도 하셨고 남편에 대한 불만도 있고요. 아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가정사, 뭐 사랑 이야기, 우먼 파워 같은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아 있어서 앨범을 듣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저는 그 윤미래 씨랑 같은 그 미용실 다니거든요. 아,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마주치는데 왜냐면 이제 좀 남들을 의식하고 이러면 좀 저 이렇게 프라이빗한 데 가서 이렇게 좀 그쵸? 말고 이럴 수 있는데 네.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복판에서. 그냥 덜덜 하시고는. 그냥 거기서 그러니까 무대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자기 네. 성격. 근데요.
남편이시죠. 타이거 JK와의 합동 무대도 있었고 그동안 또 네. OST 참여도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16년 만의 앨범이라는 게 활동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그렇지. 네. 사실 뭐 요즘 많은 그 젊은 층에서 그 윤미래를 뭐 타이거 JK의 부인, 그다음에 뭐 조던 엄마, 조던 네. 엄마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 뭐 저희 또래에게는 그야말로 뭐 힙합 퀸이었죠. 아유, 사실. 그럼. 예, 뭐 90년대 그 힙합이 비주류였을 때 힙합 시장을 그 개척한 힙합 1세대 대표 주자로 96년도 혼성그룹 업타운 멤버로 데뷔를 했고요. 네. 했고요. 업타운은 뭐 다 또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 뭐 타샤니, 티라는 이름의 그 듀오 솔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앨범 전곡을 작사, 작곡 할 정도로 실력자인데다가 그 국내 최고의 그 소울싱어이자 또 래퍼로 평가받는 분인데요. 개인적으로 윤미래가 저는 그렇습니다. 90년대가 아닌 현 시점에서 나타났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정말 힙합 가수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그렇지. 정말 시대를 잘못 만난 최고의 힙합 여제다. 아하.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그 힙합의 네. 조상이죠. 예, 예, 예. 아, 진짜 보고 싶네요, 윤미래 씨. 저희한테 또 큰 선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윤미래 씨와 대적하는 7월의 컴백 가수. 다음은 누군가요? 네. 네. 뭐 사실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이제 트와이스가 또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제 스페셜 앨범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발매가 되는데 네. 이 본격적으로 사실 그 여름 시즌에 나오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서 그 새 앨범 티저에 그 팬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죠. 이게 사실 역시 예상대로 여름 분위기에 딱 맞는 노래와 또 의상을 보여줬습니다. 전 특히 이번 티저에서 그 트와이스의 댄스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영상을 또 보시면 약간 강강술래 느낌이 좀 나고 굉장히 좀 역동적인 댄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개구장이 갖고 또 발랄하면서. 외국가 네. 쳐들어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번 트와이스의 그 뮤비 촬영지가 오키나와였는데 그 트와이스 덕분에 또 오키나와에 한류 관광객이 몰리지 않을까. 좀 또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예. 오키나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당분간은 좀 못 가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블랙핑크 그리고 또 트와이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걸그룹의 맞대결 곧 성사가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네 맞습니다. 근데 이미 2016년 10월께요 트와이스랑 블랙핑크가 맞대결 비슷하게 벌인 적이 있어요. 사실 당시에는 트와이스가 TT 때문에 이미 완전히 스타가 되어 있을 때고 블랙핑크는 이렇게 신인에 가까웠을 텐데 아무래도 트와이스의 아성을 넘지는 못했죠 당연히. 근데 이번에는 뚜두뚜두가 워낙 그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블랙핑크 인지도 자체가 상승을 했고 사실 뚜두뚜두의 아성을 트와이스의 저력을 넘을 수 있을지 이번에 이렇게 맞대결을 제대로 벌일 수 있을지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까지 저 살펴본 가수들 정말 쟁쟁한데 7월 컴백 대전에 뛰어드는 또 다른 가수들 역시 또 예사롭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이게 네. 라인업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음흠. 정말 춘추 전국이 뭐 정말 이거는 정말 전국 통일을 누가 할지 잔치예요. 요즘 친구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들을 노래가 너무 많잖아. 맞습니다. 진짜 네. 대단한 정말 라인업을 자랑하고 네. 있는데 일단 7월 컴백 가수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우선 10일에는 이제 구구단 멤버 세정, 미나, 나영으로 이루어진 그 유닛 세미나가 네. 컴백을 하고 그리고 16일에는 각각 그 남녀 아이돌 왕자를 사실 노리고 있는 이들이에요. 이 마마무랑 세븐틴이 복귀를 합니다. 아하. 그리고 18일에는 그 여성 솔로 대세로 자리 잡은 청아와 또 그 전통 여성 솔로의 그 강자 현아가 이끄는 그 트리플 H가 동시 컴백을 또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음원 강자 여자친구가 또 20일에는 최근 그 승치비로 어허. 예능 머신의 그 타이틀을 달고 있죠. 어허. 승리가 또 컴백을 또 합니다. 야. 아, 이 7월 가요계 저 정말 이거는 대단합니다. 진짜 춘추 전국 박영 기자 컨디션이 네. M넷인데요. 야, 좋아요. 오늘 영양제를 좀 바꿨더니 굉장히 좋네. 좋습니다. 네. 아유, 진짜 이렇게 살펴보니까 네. 너무 쟁쟁한 것 같아요. 기분 좋은데요. 네. 김정 네. 기자님한테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어떤 가수의 컴백을 가장 기대하고 계세요? 저는 마마무가 기대가 되는데요. 오. 마마무는 이미 뭐 그 자체가 브랜드가 됐고요. 또 이번에 멤버들마다 각자 인지도가 굉장히 생겼어요. 특히 요즘에 화사 씨의 인기가 정말 핫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무대는 그냥 정점을 이제 찍을 준비만 되어 있는 무대가 아닐까 정점을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네, 무튼 정말 K-POP 팬들에게는 골라 듣는 재미가 있는 그런 7월이 될 것 같아요. 음흠. 네, 자 이어서 네 스타 인터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네. 정말 매력이 철철 넘치는 꿀케미 듀오입니다. 프로젝트 듀오죠. 우진영 그리고 김현수 바로 만나보시죠.
아이돌의 매력을 파헤치는 아이돌 전문 방송 팩트인스타의 MC 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눈빛만 봐도 좌심방 웃음실이 설레는 분들을 모셨는데요. 바로 우진영, 김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TBS 팩트 인스타 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진영, 김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설레고 난리는 트로피칼 퓨처 장르로 올여름에 이제 여러분께 시원한 청량감을 선물해드릴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왠지 반응이 더 뜨거울 것 같은데 그러면 곡에서 가장 설레는 가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1절 랩 파트 부분 중에 하나인데 부끄럽게 그렇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라는 부분이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뭔가 제가 좋아하는 분이 이렇게 부끄럽게 쳐다보고 있다면은 네. 약간 마음이 정말 간질간질하고 부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쳐다보고 있으면 예. 간질간질하고 부끄러울 것 같다. 아, 네, 그래요. 그 부분이 가장 네. 설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어떤 부분이 제일? 저는 2절 벌스 중에 네. 순간 예쁠 때 네. 확 도는 바람에 사고를 칠 것 같아 날 좀 말려준 거라는 생각인데 사고를 칠 것 같아 날 좀 말려준 거 벌써 설레죠. 상남자네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네.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막 네. 심장 막 벌렁벌렁거리고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한 가사가 아닌가. 사고 칠 것 같으니까 말려라. 그 설레는 가사를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 바로 설렘 테이블에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당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이컨택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형이 아니죠? 그럼요. 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네, 그럼요. 그럼요. 한번 컨택만 볼게요. 자, 가까이 와서, 가까이 와서. 자, 하나, 둘, 셋. 자, 한번 이번에는 표정으로 웃음을 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뭐예요? 본인이 웃었어요? 여기서 이기면 가져가는 거예요. 자, 호봉 들어가요. 호봉 들어가요. 하나, 둘, 셋. 현수가 승리합니다. 지금 이 정도 설레잖아요, 되게. 예. 더 빠르게 설레고 싶어서 더 빠르게 설렐 수 있는 코너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배속 댄스 설레고 난립니다. 해본 적 있어요, 근데 사실? 아니요, 태어나 처음 해봅니다. 태어나 처음? 네. 첫 시작을 저희와 함께해서 너무 기쁜데요. 영광입니다. 음악 주시죠. 뭐 아직까지는 뭐 여유가 있어요. 자, 갑니다. 아직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 아, 이게 뭐야? 갑니다. 잘 들어야 돼요. 여기 제 파트. 자! 이게 거의 다 나왔군요. 아, 이렇게 파워풀 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거는 몇 배속이죠? 우리 이렇게 봤는데? 설레고 난리 배속 댄스 성공입니다. 자, 저희 팩트 인스타가 두 분의 한번 매력을 샅샅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현수의 설렘 포인트를 찾아봤습니다. 입술이에요. 입술이 진짜 도톰하고 좀 굵방하지. 입술이 네. 좀 많이 굵어요. 네. 도톰하죠. 네, 도톰하죠. 그래서 가볍게 카메라를 보고 팬분들한테 손키스 한번 해주세요. 아, 손키스요? 네. 이거 하는 게 한 번 더 하죠, 한 번 더 하죠. 자, 금붕어 입술 쪽 하는 거 아니죠? 금붕어 입술. 아오. 이렇게인가요? 네, 맞아요. 오, 진짜 보통하다. 짤이 어떻게 변하니까 궁금해요. 어떻게? 곱질 때가 좀 곱창 사이에 막. 아마 많은 팬분들이 무릎뼈 대신에 밥 먹을래? 밥 먹을래? 특별한 예쁜 입술을 좀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영상 하나 준비했어요. 그걸 보고 잘 따라해 주시면 기대된다.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 팩트 인사이트 하는 매력은 바로 저음입니다. 저음 보니까 성대모사를 잘한다고 써 있어요. 세 분을 한 노래 이렇게 놓는데 임재범 선배님이랑 네. 윤민수 선배님이랑 네. 한동규 선배님을 이렇게 세 분을 곡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아, 시동 걸어야 되겠네. 시동. 내 거친 임재범 불안한 윤민수 그걸 지켜보는 하동규. 와. 아 이거는 진짜 저도 한 2만 번 들었는데. 대단한데요? 들을 때마다 똑같아요. 아 이거 진짜 잘한다. 아 인정. 또 있어요 혹시 잘하는 것도? 아니요 저 이거 세 개만 파가지고 집중적으로 파가지고. 자 이번에는 성대모사를 하는 김현수를 성대모사하는 우진영을 한번. 네? 뭐예요? 말이 많았잖아요. 해보겠습니다. 네. 맞죠? 시동 거는 거. 아, 예, 시동 거는 거. 아, 어쩐지. 아, 시동 거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내 화태는데, 맘. 죄송합니다. 아, 자, 저음에서요, 명품 목소리로 노래 한 곡 들려줄 수 있는지 한번 아, 저희가 요청을 해보고 네. 싶어요. 이거 근데 다 부르고 나서 네. 목소리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럼 저희... 자막 띄워. 아, 그럼요. 제가 나중에 네. 보내드릴게요. 네, 이걸로, 이 직원을 해주시면 제가 이걸로 보고 할게요. 네. 아. 날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줄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선배님 오신 것 같은데.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길을 지켜보 이렇게 노래를 하고 현수 씨는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네. 퇴근하세요. 네. 자, 이번에 또 다른 매력 바로 이제는 완벽히 서울말을 쓰지만 사투리가 또 매력이 하나 뽑혔어요. 근데 사투리 잘 못 쓰는데. 그렇죠? 네. 사투리 때문에 처음에는 고민이었다고. 그냥 이렇게 말하는데 상대방은 이제 화난 거냐고. 오해를 그렇게 하는구나. 밥 먹었나 뭐 이런 거 하면 네. 왜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데 화를 왜 내지 약간 이런 거지. 네. 옛날에 밥 먹었냐고 할 때는 어떻게 물어봤죠? 밥 먹나? 지금 이제 서울말을 완전히 고치고 나서는? 밥 먹었나? 완벽하네. 완벽해요. 서울 사람이네. 진영의 설렘 포인트를 찾아보는 또 시간을 예. 가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짝눈이에요. 짝눈, 네. 짝눈. 귀여운부터. 귀여운부터 가시죠. 큐. 섹시한 짝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 바로 뭐 가죠? 설레는 짝눈. 설레는 짝눈.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은요? 아, 더러운 짝눈. 어우, 더러워. 어우, 이렇게 하는 거. 놀라는 거. 좀. 자, 여기까지 와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전 매력이에요.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무대에 있을 때와 일상생활에서 갭 차이가 엄청 크다고. 패키스, drop the beat, yo. 예, yeah, 예. Yeah. 젊은 놈들 전부 버려가게 사장 달라페이 아저씨 stop it 해랩이나 내 발밑이라도 닿게 한 시즌만에 같이 대본 so check in 없이 배려 받네 여유도 딥셋 아이스 여긴 없지 트렌 안 따다가 또 난 안 빠져 눈 걸리는 놈들 다 봐도 99년생 민족도 못됐지 난 빈 랩잇 너의 파파도 거린 유명해 나빠보여 그래 그래겠지 나라도 근데 넌 절대 못해 나 했던 대로 두 번 태어나봐도 yeah 내 유행 뱉고 다 돌렸기 죽임이 채껴나 홈런 스윙 번내 거랑 달라 길이 구매 찰나라리 키즈 yeah 메이크업을 하는 팀 나의 부름에 답해
Why or you and G beast it by some that swim in a space. What the? Even got a deed of got a deed of got a deed. A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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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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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Shadow. Ah, yeah, ah, yeah. Ah, yeah, yeah, yeah. Ah, yeah, ah, yeah, yeah, yeah. 한번. 아유. 무엇이 있냐 보니까 바로 애교와 다정다감이 있었습니다. 애교 영상 따라해야 돼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나. 나. 어 반응 해줘. 두 번째 애교 영상으로 갑니다. 친구를 만나는 샤샤샤 자 하이 친구들 만나느라 샤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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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들도 반응을 안 주시네. 아니 아니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여기 뭐야? 클럽이에요. 페스티벌입니다. 지금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갔습니다. 팩트니스와 함께한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선배님들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저희는 오늘 두 명이라 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하려니까 버겁고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예견해 주셔서 즐겁게 촬영하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더 재밌게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Wow. 예, 남자 듀오 보기가 되게 힘든데 예. 인천 출신으로는 예전에 유심초라고 예? 예, 예, 부평 방앗간집 아들이라고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아, 유심초. 예, 유심초. 유심초. 예, 유심초처럼 잘 되십시오. 예. 아, 네. 우진영 씨 그리고 김현수 씨 프로젝트 듀오로 이렇게 나왔는데 매력 진짜 넘치는 것 같아요. 노래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네네네. 그리고 뭐 또 개인기까지 되게 재밌었고요. 어허. 아주 좋았습니다. 네네. 네. 예. 다음 주에 네. 저거 좀 한번 해줘봐요. 네. 너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랬잖아요 아까. 아니 그걸 한번 해줘봐요. 예. 너. 네. 김정 기자 한번 해줘봐요. 너 한번 해줘봐요. 네. 나 저보다 훨씬 잘하시네요. 김재형 기자 잘한다. 보일러 깔 줄 알아. 뭐 적정선을 아네. 아이 참 다음 주에는요 앞서 7월 컴백 대전에 뛰어든 가수 중 한 명이죠. 와우 기대돼요. 솔로로 출격한 섹시 퀸 경리가 스타 인터뷰를 찾아옵니다. 네네. 오는 화요일 TBS 1층 오픈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니까요. 정말 네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되게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예 경리 씨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네. 자 이제 정 뛰어야 될 시간이 바뀌죠. 네. 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불금에 연애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